고스카이 쌤한테 알려준 비법이 뭐야? 기미분이한테 말리지 않는 비법? 이게 고안을 센 방식이에요. 수업 자료까지 만들어다 갖다 바쳐요? 학교도 조직 생활이라면서요. 판 맞추는 것도 능력이고. 이러면 기미분 쌤이 더 만만하게 볼 겁니다. 아까 프린트물 돌리는 거 봤어? 기미분 주연 고안을 딱가리. 제대로 호구더라고. 지금 고안을 쌤 편드시는 거예요? 아니야. 미쳤어요. 우리가 계속 힘싸움을 하면 가장 피해보는 게 누굴까? 생각해봤을 뿐입니다.